자, 여러분, 그 교재에 40페이지에 주택의 분류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 공법에서 건축법상의 주택 배우거든요. 근데 이것은 재작년 11월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 시험에 바로 개정된 부분 다중주택을 바로 출제했어요, 작년에. 그럼 올해는 출제할 일이 없겠다. 네,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6페이지에. 자, 토지의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매년 또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 자, 그럼 오늘 출제되는 거 3개 배우셨네요. 예?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리고 토지의 용어, 토지의 특성. 총론 부분에 3문제 출제되는 부분 오늘 배우시고, 다음 주에 5문제 출제되는 경제론 부분 배울 겁니다. 자, 토지의 특성이 주어진데,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적 특성이라는 것은 토지가 인간의 노동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 출제되는 게 우선은 네 가지는 출제를 하죠. 작년 시험에도 또 출제를 했는데, 우선 부동성, 부증성이 나오고,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 자, 작년 시험에요. 지문이 네 개죠. 근데 부증성에서 두 개의 지문을 구성해서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시험에는 요네 가지는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거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했으면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몇 가지? 네 가지만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성. 자,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인간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동시킬 수 없다.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특성. 그래서 비이동성이라고 하죠. 비이동성. 근데 움직이는 물건, 동사는 이동성이죠. 자, 에어컨 이동성이 있어요.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로, 동산은 공시 방법으로 점유, 사실상 지배 상태인 점유, 달리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자, 또 시험에 우리 단골로 출제된 용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고도로 우리는 또 국지화시킨다. 이 지문은 또 단골로 나오죠.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만 다 국한.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국지화시킨다.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국지화. 자, 그리고 국지화가 있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에 관련된 각종 자료,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지적도 뭐 이런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는 책상 위에서 여러분이 분석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분석된 자료를 토지가 위치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임장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요인이 돼요.
정보 활동, 임장 활동. 자, 임장 활동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부, 동성과 우성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우리 23회 시험에서는 사례가 주어져서, 사례 주어지고 물었고, 24회 시험에도 또 출제했는데, 뭐냐? 외부 효과. 시험의 단골입니다. 진짜 많이 나오죠. 자, 외부 효과는 토지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 고정된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토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자, 토지는 고정됐는데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되면서 토지 가격이 쾌적성이 높음으로써 오른다. 그건 긍정적 플러스 외부효과예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토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마이너스 부정적 외부효과. 이렇게 사례를 주어주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 효과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부동성. 24회 시험은 그걸 개별성으로 출제했어요. 외부 효과는 부동성.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또 많이 출제가 되네요. 자,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또 분석이 필요해. 지역 요인. 자, 여러분, 광명 지역과 부천 지역의 토지 가격이 다르죠? 지역 요인이 달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근거가 필요하죠. 26회 시험에 출제를 또 한 용어죠. 지역 분석의 근거.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를 선정할 때 우리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입지 선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래서 토지 가격은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불리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위치에 따르는 가격이 형성돼. 위치, 가격, 과열형. 또 작년에 출제된 얘기 있죠? 자, 여러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 수입에 또 뭐가 된다? 근거, 원천이 되지. 조세 수입의 근거, 또 원천이 되고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된 용어 중에 요거가 나오거든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다. 고정돼 이동 못하니까. 그래서 토지관계법규도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부동산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부동산. 정쟁의 위험이 높거나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이 심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부동산을 보유해서 도망 못 가요. 뭐 갖고 도망가야 돼? 달러나 금 갖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부동산 소유욕과 동산 소유욕이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예? 우리 둘째 동생이 예멘에 있었거든요. 예멘 아시죠? 남해님 분명히 지금 정쟁 엄청 하고 있잖아. 거기서 어떻게 돼? 나올 때 뭐만 들고 옷까지만 들고 나온 거야. 비행기 탈 돈 하고. 왜? 주택 가지고 도망을 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주택 뭐 다 폭격에 부러졌지. 예? 나중에. 그러니까 도망갈 때는 다 달러, 금 이것만 갈 것 같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전쟁 위험이 높다 하면 우리나라도 뭘 가져가야 돼? 금이나 가져가는데 도망갈 곳이 없잖아. 삼면이 받으라서. 그래서 그 외국에는 그 이제 육지로 내륙 연결될 때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조세 수입의 근거도 되고. 자, 요 부동성에서 시험에 동그란 빨간 걸 치는 게 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또 토지에 대한 여러분 권리나 이익이 거래돼요.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돼요. 그럼 토지 거래했다는 것은 토지의 거래 권리가 거래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 대금 주고 샀으면은 그 토지를 들고 못 가거든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그런 시장을 우리는 공간적 관념적 의미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이죠. 주식시장, 외환시장, 전부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입니다. 자, 부, 증서. 증가할 증이죠.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일반 상품은 토지에 뭐죠?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자연물인 토지에는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인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그래서 비생산성, 또 면적의 유한성, 또는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비생산성.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를 생산을 해서 공급은 늘려줄 수 없다. 생산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용도 변경에 공급이 되게 합니다. 생산 공급이 안 돼요. 보유 공급은요, 보유하다가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걸 얘기하고요. 또 용도 변경의 공급은 간척 개발을 통해서 택지양을 늘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하는 거예요. 생산 공급이 안 되게 해요. 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한 이론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 자, 또 유한해요. 유한하다 보니까 우선 용어 중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희소성이에요. 자, 그래서 희소성은 인구가 증감에 따라 수요는 계속 증가한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희소성은 계속 가중돼요. 자, 그리고 또 토지는 유한하잖아.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는 토지, 그걸 뭐라고 하죠? 공개념. 토지 공개념의 우리가 근거가 돼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 자, 그리고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가 나오죠. 또 뭐가 나오느냐? 작년에 출제된 용어 중에서 최고, 최선이요. 토지는 유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은 최선에 이용해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지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의 방법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뭐를? 근거를 또 제시를 해줘요. 작년에 또 요거 출제를 했어요. 자, 부증성인데 인구는 농촌에서 계속 도시로 집중되기 때문에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우선 도시 외곽에 있는 임야 등을 택지로 정해서 공급하는 데는 무한히 공급이 안 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 토지가 뭐한다? 부족해져요. 점점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인 택지 공급 능력에 뭐가 발생한다? 한계가 발생하지. 그러면 이러한 도시 토지가 부족을 해지면은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뭐죠? 수요자 간의 경쟁. 여러분, 공급자가 아닙니다. 공급자가 아니라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뭐 한다? 상승을 한다.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우린 토지의 가격이나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용어가 출제했어요. 두 번 나왔었죠? 작년에도 나오고. 그래서 집가가 또 상승이 계속돼요. 그럼 도시에서 집가가 오르면 도시에서는 건물이 점점 뭐 해야 돼? 고층화되죠. 토지는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도시 토지에서의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을 우린 전문 용어로 지약화예요. 자, 17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24회, 2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어요. 지약화. 여러분, 15회 시험은 이걸 뭘로 낸 줄 아세요?
15의 시험은 조방화를 냈어요.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 농촌의 이용은 조방이고요. 도시는 집약이야. 예? 집약화를 촉제. 뭐, 여러분, 집약적인, 도시 토지에서의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난다. 또는 도시 토지에 이용해서서 집약화를 촉진한다. 하여튼, 집약이란 말만 떴다 하면은 뭐다? 부증성이야. 부증성. 키워드는. 자, 그리고 장 23회 시험에도 정답, 작년에도 정답, 예? 예? 11회 시험에도 정답, 하여튼 정답 묻는 게 많았는데, 뭘 갔냐면 이걸 물었어요, 정답을. 우리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서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Y축인 종축은 토지 가격 직하고 이 X축인 횡축은 토지의 공급량인데 자연적으로 조진 토지 양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선 공급을 했는데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 돼요. 이것을 토지의 뭐라고 한다?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수직선을 우리는 다음 주에 배울 때 뭐가 나타나냐. 여러분 작년 시험에 두 문제 걸쳐서 냈어요. 이 그림 완전 다음 주에 배울 때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공급 곡선의 형태가 뭐다? 그림에서처럼 수직선이야.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돼? 자연물인 토지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수직선이야.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죠? 불변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고정되어서 불변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걸 잘 봐야 돼. 증가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물리적 공급인데 여러분 지금 지구에 있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인데 자 바다 밑에 있는 토지도 토지예요. 그런데 이용할 수 있어요? 못하죠. 산 이용 못해요. 그걸 다 빼버리세요. 그럼 우리 지구에 있는 토지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20%도 안 될 거 뭐 사막도 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이 정도밖에 안 돼. 흰 부분은 이용 못 해요. 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의 토지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경제적 공급. 여러분 경제적 공급인데 작년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했다? 용도적 공급으로 출제했어요.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 같은 말입니다. 용도적 공급인데 자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요. 자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토지를 뭘로 한다? 임야를 어떻게 돼요? 택지로 조성해서 택지 양을 증가시킬 수 있고 뭐 새만금 간척 개발처럼 이 간척 개발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증대시켜 줄 수도 있고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또 어떻게 돼요? 농지나 택지 양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이 흰 부분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줄 수는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요게 포인트인데 작년 시험에 뭐가 나왔어요? 작년 2번 문제 정답입니다. 용도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 없다 출제서. 그럼 그 질문 틀렸죠?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작년 정답 질문. 23회 시험도 정답 질문. 하여튼 정답 지문을 여기서 많이 묻고 있다는 거.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죠? 부증성. 자,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용을 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여러분 의류 사용함에 따라 다 잃고 없어지죠. 예, 분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모가 돼요. 그렇지만은 토지는 소모가 되지 않는다. 비소모성에. 그래서 이 토지 자체는 소모가 되지 않는다. 비소모적 재화. 자, 비소모적 재화입니다. 그래서 22회 시험에 뭐가 출제됐냐면은 이렇게 출제했어요.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인데 그때 당시 부동성으로 출제한 거야. 그게 22의 정답지요. 그런 걸 막 출제하는 거죠. 비소모적 재화. 그래서 또 24회와 26회 시험 요걸 출제했어. 24회 시험과 26회 시험은 요거.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사용해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물리적 감가는 안 되는데 뭐는? 경제적 감가. 자, 여러분 광산이 개발되면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요. 그러다가 폐광이 되면 떠나. 그런데 그 폐광이 되는 지역의 토지 가격은 하락을 하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격은 하락할 수 있죠. 경제적 감가는 뭐다? 가능하다. 아까 광산 개발할 때와 폐광할 때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치는 하락시킬 수 있다. 감가가 가능합니다. 자,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가치에 또 소모가 없죠. 그래서 10회 시험, 17회 시험, 26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가 나오죠.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여러분,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 투자보다는 토지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선호도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되고 또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 얻는 수익. 자, 토지로부터 또 얻는 수익은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영속적으로 발생하지. 자, 그래서 26회 시험에 또 뭐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 시에 뭐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지문이 또 26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27회 시험 또 요거 내세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보유 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이 뭐다? 보유 기간 동안의 지대 수입을 소득 이득 또 취득과 처분 시에 이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 이득. 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또 중요한 특성이 바로 영속성.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소유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에요. 뭐죠?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어요. 예? 뭐 경작함으로써 뭐 이익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두 가지는 분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본인은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용토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뭐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이 지문은 또 22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지문이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합니다. 뭐와 관련이냐면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개별성.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치마다 지질, 지세, 지반, 지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비동질성, 또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뭐다?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한데 자 비대체성으로 인해서 또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한 뭐 20
2회 시험에도 나오고 26회 시험에도 나오고 17회 시험에도 출제하고 토지상품관, 토지상품관에 있어서 이 지문 우리 한양대학교 김정 교수 교재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완전한 대체관계를 뭐한다? 제약한다. 이 지문 시험에 많이 출제합니다. 완전한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자, 그리고 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토지 상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뭐죠? 비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비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또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 일물,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 일가,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하는 법칙이 우리 성립하지 않는다. 여러분 2년 전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26회 시험.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자, 이 개별성은 또 어떻게 나오죠?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가격이라든지 수익 등이 다 토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별화시키고 또 구체적으로 1제곱미터당 얼마 구체적으로 우린 전개를 해나가요. 이때 개별화, 토지 가격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토지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돼.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요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의 근거. 여러분 부동성은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고 개별성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의 근거가 돼요. 또 토지 간에 비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간 비교가 어려워. 또 2월 달에 공시지가 표준지 발표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해요. 그래서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 사이한 평가 가격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다.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또 작년에 출제된 게 뭐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켜 동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질문이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개별성과 관련입니다. 자, 그리고 인접성은 뭐야?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인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성에 포함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고요. 우리 출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네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부증성에서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가지면은 또 토지 시장에서 수요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해요. 즉 균형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감정평가서에서 인위적으로 토지된 평가를 통해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가는 여러분이 토지 가격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토지 여러분이 대충 가격을 판단하려면 현장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충 최근에 거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자,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은 이 자연적 특성과 다릅니다. 여러분 51페이지 보시면은 자, 자연물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하여 그래서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자연물인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한 특성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특성이 인문적 특성인데 자 여기선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해두면 되는데 우선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요. 자 주어진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
될 수 있는 특성입니다. 뭐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데 그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그 토지로부터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최유효 이용에 뭐가 돼요?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 지문이 우리는 출제를 제일 많이 해요. 용도의 다양성. 좀 그 아까 저기 보기 네 개 요거 하나 들어와서 다섯 개를 많이 내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의 전환 가능합니다. 예? 또 주상복합 건물처럼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병존이 또 가능해. 또 용도가 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운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또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게 뭐가 걸린다? 용도의 다양성. 자,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주고 최유효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특성이 바로 병합, 합병이라고도 하죠. 병합, 합병, 분할의 가능성. 자, 우린 토지는 이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뭐다? 분할할 수도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병이나 분할하면요, 토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안 돼요.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우린 전문용어로 한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한정 가격이 존재케 합니다. 한정 가격. 여러분 주어진 필지를 인접 필지와 합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법률적 용어로 합필. 또 주어진 필지를 분할하는 걸 분필이라고 해요. 분할을 하더라도 법률적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의 뭐를 최소한도를 기준으로 우리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 분할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가치가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인데 시험에 나올 때는요, 뭐 사례 같은 게 지문에 뜨죠. 자, 여러분이 하남시에 안성에 있는 중앙대학교가 하남시로 온다. 그러면 하남시 어떻게 대학교나 대학병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에? 가치가 오르죠. 가치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그건 환경이야. 사회적 환경.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이것도 사회적 환경이 변화를 가치가 변화. 경제적 위치 가변성은 대표적으로 요즘 뭐가 있어요? 우리 서울 수도권은 교통체계 신설이나 확장을 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철, 노선이 연장되거나 신설되면요, 역사 인근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경제적 위치 가변성이에요. 또 여러분 기술 혁신이라든지 요즘에 또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요즘 뭐 4차 산업? 예? 이 정보화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 4차 산업의 시대로 가면요, 이 산업 구조가 변화. 여러분, 우리 과거는 이제 20세기는 무슨 시대? 제조업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제조업 시대 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조업이 큰 소리 쳐. 노동조합이든 뭐든. 앞으로는 제조업 시대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뜨는 건 뭐냐? 아까 4차 산업이 뜰 거 아니야? 그 4차 산업이 어디에 회사가 있느냐? 그 뜨는 거야. 바이오라든지 IT 관련해서 AI를 이용하는 산업이 어느 지역이 많이냐? 어디 많이 있어? 당연히 판교지. 그래서 판교 가격이 폭등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생산에 거기 판교가 한 4, 50% 차지해. 엄청나게 뜨는 거야. 그런 쪽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변하는 거야. 산업 구조.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의 자식들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는 갔어. 우리는 부동산밖에 없어. 우리 시대는. 밑에 있는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금요,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도요, 그 인사담당 산부가 이번에 뭐였다, 40대 이상 스카이다운 40대 이상 과장직 다 잘라버려.
생산직 못 잘라 노조 때문에. 근데 왜 과연 가 12년 들어가니까 뭐 하러 가? 그러니까 뭐야 사무직 이제 필요가 없어. 그거 뭐 해보네 사무직? 좋은 대학 나와서 뭘로 가야 돼?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산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돼. 일자리 창출 잘 안 돼요. 왜? 단순 사무직 안 뽑아요 이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데 AI. 여러분 이제 법원 가면은 직원들이 뭐 하잖아요. 뭐 서류 같은 걸 뭐 하잖아요. 이제 필요 없어. AI가 다 전 세계 판례 다 찾아줘. 그거 갖고 변호사 법정 가면 돼요. 그만큼 이제 다 달라져요. 예?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수술해? 로봇이 수술한 시대가 올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 달라져요. 산업 구조. 산업 구조는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 경제적 요인이야. 산업 구조는.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돼서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른다. 그건 행정적 위치. 정부가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편한다. 이것도 뭐야? 행정적 위치 가변성이야. 자, 사례가 주어질 때 어디 속하는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토지의 특성에 대해서 맞췄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 58페이지에 부동산 경제론 5문제 나오는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